새벽 2시까지 철야를 한 번도 안 쉬고 일주일 내내 하면 겨우 112시간입니다. 그런데 120시간을 일하자고요. 헌법에 있는 최저임금 헌법이 정한 거 아닙니까? 그걸 왜 폐지합니까? 여러분 제가 사실은 울산에 오니까 아까 우리 친구들 왔잖아요. 저 친구들 뭐 솔직한 얘기로 딱 공장 노동자 그렇습니다. 아니 뭐 먹고 살기 어려워가지고 공장 노동자 하려고 울산 왔는데 당연히 노동자지 뭐. 노동자가 나쁩니까? 저도 노동자였고 우리 아이들도 노동자고 그럼 다음 세대도 결국은 다 노동자일 겁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노동을 하지 않으면 세상이 만들어집니까? 세상이 굴러갑니까 여러분? 노동 존중되는 사회. 왜? 저는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. 왜 근로라고 그러냐, 근로. 그 근로가 뭔지 압니까? 한국 시민이 우리 황제를 위하여, 천황을 위하여 신성하게 노동하자. 근로해주자. 그래서 근로정신대 이런 말 생긴 겁니다. 일본은 패전 후에 노동기준법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근로기준법입니다. 그리고 왜 5월 1일은 노동절이라고 전 세계가 부르는데 굳이 근로자의 날입니까? 노동은 위대한 것입니다. 아니 사업자 사장도 노동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노동자의 도시 울산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 여러분 꼭 만들 거죠? 제가 어릴 때 철야를 좀 많이 했어요.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하면 야근이고 새벽 2시 하면 2시까지 하면 철야 아닙니까? 여러분 저는 산업재해를 수없이 당해가지고 사실 냄새를 잘 못 봤어요. 화장실 갈 때 불편함이 없습니다. 팔은 이렇게 휘었어요. 팔을 다쳐서 출근을 안 하면 월급을 보수를 안 주니까 이렇게 메고 다니면서 한 손으로 일하면서 월급 받았습니다. 제가 석 달치 월급을 떼어가지고 엄마 품에 엎드려 엉엉 울다가 제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파출소를 찾아갔어요. 파출소에 갔더니 야, 야 이 꼬맹아 우리는 그런 거 안 해. 나가 임마 이래가지고 내가 쫓겨났어요. 그때도 노동부라는 게 있긴 있었을 거 아닙니까? 다시는 이런 세상 누군가 경험하게 하면 안 되죠. 그래서 제가 사법연수원 마치고 판검사 발령 거부하고 누구는 검사했다고 좋아하고 막 판사했다고 좋아할 때 제가 진짜 눈물을 머금고 제가 노동현장 성남시 다 되돌아갔습니다. 연수원 동기들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. 나는 파견된 노동자다. 잠시 내가 대학을 와서 사법연수원을 다니지만 나는 내 원래 일하던 곳 성남의 노동현장으로 돌아와서 노동권 지원활동하겠다.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머리로 또는 귀로 들어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. 제 몸에 배어있는 그 많은 상흔들이 제 정책의 출발점입니다. 제가 겪었던 그 참담한 삶이 바로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입니다. 이재명!